새롭게 디자인된 2024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올 봄에 전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토요타가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1,495달러의 목적지 요금이 포함된 이 기본 가격은 지난 여름 250 시리즈라고 불리는 신형 랜드크루저가 공개되었을 때 토요타가 논의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기본 시작 가격은 랜드크루저가 미국에서 데뷔한 연도의 이름을 딴 기본형 랜드크루저 1958 모델에 적용됩니다. 토요타는 또한 중간 사양의 랜드크루저와 최고 사양의 랜드크루저 퍼스트 에디션 등급을 각각 63,445달러와 76,445달러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생산을 종료한 이전 세대 200 시리즈 랜드크루저의 시작 가격이 약 85,000달러였던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진 가격으로 더 작고 견고한 SUV로 랜드크루저를 재포지셔닝하려는 토요타의 전략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사양의 2024 랜드크루저는 이전 200 시리즈보다 4.4인치 더 좁고 1.2인치 더 짧으며 복고풍 스타일링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세코이아와 타코마는 물론 렉서스 GX와 LX에도 사용되는 토요타 TNGA F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4 랜드크루저는 모두 하이브리드를 갖췄습니다. 2.4리터 터보4 엔진과 48마력 전기 모터가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최대 326마력 및 465 파운드 피트 토크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2단 전자식 변속 트랜스퍼 케이스가 장착된 풀타임 사륜 구동, 수동 잠금 기능이 있는 토센 리미티드 슬립 센터 디퍼렌셜, 잠금식 리어 디퍼렌셜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중간 및 최고 사양 모델에는 분리형 프론트 스웨이바가 추가됩니다. 기본형인 1958 랜드크루저 모델에는 열선 직물 시트,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8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6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간급 랜드크루저 모델은 12.3인치 터치스크린, 10개 스피커를 갖춘 오디오 시스템, 인조 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최고 사양인 랜드크루저 퍼스트 에디션에만 리얼 가죽 시트가 제공됩니다. 기본 운전자 보조 기능에는 보행자 감지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모니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됩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은 옵션입니다. 이번 미국형 랜드크루저의 등장은 오프로드와 아웃도어를 즐기는 토요타 포러너 고객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포러너 최고 등급인 TRD 프로가 55,170달러로 랜드크루저 기본 가격보다 다소 쌉니다. 이런 차이를 실제 오너가 어떻게 느낄지, 또한 렉서스 신형 GX의 경우 시작 가격이 64,250달러로 랜드크루저 중간 트림 구매자들은 갈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 폴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